어설프네요. 오늘의 메뉴는 일칼. 일산의 명물이죠. 일산 닭칼국수이고요. 2인분 특특입니다. 일칼에서 주는 매운 김치. 대전의 실비김치가 있듯이 여기 일산 칼국수에서는 이런 매운 겉절이 김치를 줘요. 이거 매운 김치. 오김치 고들빼기 김치입니다. 국산 100% 고들빼기를 이용한 오김치 고들빼기 김치고요. 뒤에는 땡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쌈장 밑에 있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전에 덕리버님이랑 연습장 갔다가 탕수육에다가 소주 한잔 먹고 왔거든요. 저희 해장밥입니다. 해장밥. 술밥이죠. 우리 박 실장님이 먹으라고 사다 주셔가지고 잘 챙겨 먹고 감사하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닭고기 닭이랑 같이 싸서 제대로다. 소주 한잔딱 먹고 와서 술밥 제대로. 고들빼기 닭고기에다 싹 싸가지고 아주 맛있다. 여러분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요. 저 이게 일산칼국수 양이 엄청 많거든요. 원래 고추 너무 맵다. 너무 뭉쳤어. 나는 좀 뭉친 부분 좀 떼냈어요. 느끼했던 탕수육이랑 이 소주 먹었던 게쑥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아. 뭐야, 양이 줄질 않네. 한참 먹은 것 같은데.
고기 참어. 안 비리고 맛있다. 꼬들베기. 다 먹을 것 같은데. 1칼 그 두 그릇 처음 먹어보는데. 아, 예술이다. 저 1칼, 저 매운 김치도 옛날엔 되게 매운데, 지금 그냥, 매콤한 정도? 내가 매운 게 늘긴 했나봐요. 와, 다 먹었어. 네, 지금 먹어보니까 확실히 술 먹고 술 먹는 술밥을 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위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와, 왜 이렇게 쓰네. 진짜 맛있네. 다음에 3인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와, 오늘의 해장 술밥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녹화 여기까지. 뿅!